네.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어서 살짝 뒤를 하나 둘 셋 하면 안경을 벗어주시면 네. 됩니다. 하나 둘 셋. 뭐예요? 옷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이렇게 마중 나와 계시네요. 들어오실 때 요 안경을 쓰고 들어오세요. 이게 뭐예요? 요 안경을 일단 써주시고. 근데 요 방탈출하는 것 같아. 네. 대박 사건. 어머, 바닥이 뭐예요? 네, 바닥만 보이게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해치지 않아요. 네. 오늘 크리에이터 몇 명 와요? 오늘 한 분만 오시는데요. 헐, 근데 이걸 이렇게 깔아 드신 거예요? 네네네. 샌드박스 짱이에요. 와. 네, 저희가 네.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어서 살짝 뒤를 네. 여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이 앞에 모여 계시는데요. 하나, 둘, 셋 하면 안경을 네. 벗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은 뒤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대박! 파도 타기! 한 번 더! 와! 저희 회사의 구단주님을 구단주님? 회사 구단주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하와이인가요? 네. 와, 감사합니다! 와, 대박! 우와! 이거 사인을. 아, 여기 앉아서 하면 될 것 같다. 대박. 네. 어, 감사합니다. 와, 대박.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우와! 어합방 잘 되게 해주세요. 샌드박스 감사합니다. 우와! 핫빵. 왜 하필이면 샌드박스를 선택하셨나요? 다른 회사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분위기가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영상을 봐도 뭔가 느낌이 다른 회사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샌드박스랑 한번 미팅을 해보고 나서 다른 회사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아,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다른 분들이랑 진짜 합방을 해보고 싶어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과 한 번씩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꼭 해보고 싶은 크리에이터 있으세요? 도티님. 아, 네, 확실히. 피아 준비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왜요? 너무 투머치 토커라서. 아, 진짜요? 핫빵. 엄청나게 환영을 해주신, 여기는 가이드인 강아지가 있네요. 네, 알았어, 알았어, 따라갈게. 진짜 가이드예요? 아.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 대박. 안아봐도 돼요? 아, 잠깐만요. 심장 아파. 어머. 아가야, 아이고.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예뻐요. 와,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 있나 봐요. 아, 어떻게 걸어. 어머, 너무 예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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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거 뭐야? 개판이네? 와, 진짜 회사의 분위기가 이렇게 개판이네? 네, 여기 봐봐요. 굿즈 전시하는 장소가 있네요. 대박. 저희 커머스 하고 있는 사업인데 또 하영이 엄청 팬이셔서 진짜요? 네, 오늘 또 저희가 특별히 한 분 모셨나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척 하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다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상품이나 굿즈를 기획하고 있는. 그럼 언젠가 제가 네. 더 열심히 해서 잘 된다면 제 굿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요? 지금 기회가 된다. 유니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네. 이 옷들도 네. 그럼 다 굿즈인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이제 그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대박. 말씀해주신 유니폼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우와. 신발도 저희가 이제 그 기획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도티님. 살짝 분위기가 네. 판매원 같지 않나요? 저 사실 2013년도부터 팬이었거든요. 진짜요? 그 세 번째 미니 앨범 네. 시크릿 같은 네. 그때부터 대박. 7월이면 또 이제 생일이시잖아요. 네. 생일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한 20만 우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팬이시라고 하니까 수록곡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하셨던 시크릿 가든에 시크릿 가든이란 노래 혹시 노노노밖에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하영님을 열심히 좋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제가 미성년자여서 네. 제가 성년이 된 리멤버 앨범에 네. 아이두라는 노래를 혹시
아... 뭔가 제가 면접 보는 느낌인데.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말.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래 매일이. 아 대박. 아니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카메라가 지금 세 대가 있는데 반갑습니다. 아 저와 DM을 나눴던 그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아, 진짜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샌드박스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연줄이 없어서 제 계정으로 바로 DM을 처음으로 보내봤어요. 아 그 계정은 혼자만의 것인가요? 계정을 만든 거는 그 저희 대표님이고요. 이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계정으로 DM이 하나 와서. 어머. 보통 광고 메시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게 많아서 그냥 넘길라 했는데 프사부터 좀 알아보고. 저도 에이핑크 진짜 좋아했는데. 그럼 에이핑크 진짜 팬이셨다면 노래를 혹시 이어 불러서. 타이틀 몇 개를 좋아해서. 아 오케이 그럼 타이틀 위주로. 너와 나 지금부터 잠시 원, 투, 쓰리, 포, 파 슬퍼하지 마 노노노 미스터 주. 오 그럼 좀 어려운 노래로 가볼게요. 굿모닝 베이비 제일 좋아요. 진짜요? 아 찐팬이셨네. 아, 어디 계셨지? 잘 모르시던데 아직 계시나요? 도망가셨어요?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래. 아 제가 최근 한 1, 2년 동안 노래를 거의 못 들어서. 아 그래요? 이거 한 4년 전에 나온 노랜데. 대답해줄래? 안녕하세요. 여기는 다 쳐다봐주시고 다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저희 회사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너무나도 다르네요. 하영님 진짜 팬이시라고 꼭 출연하고 싶다고 하시는. 진짜요? 안녕하세요. 소란스럽게 굴어도 되나요? 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네. 반갑습니다. 팬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언제부터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게 아. 스며들듯이. 아. 그럼 저희 노래도 많이 들어주셨나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덤덤 많이 아 대학생 때? 미스터 준아. 아. 그럼 제가 부르면 다 뒤에 따라 불러주실 수 있어요. 무슨 컨텐츠 근데? 입술 위에 주 오 슬퍼하지 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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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 지금부터 잠시 원투 하영님 이제 되게 근본 있는 구단을 좋아하시네. 아 어디 좋아하세요? 대박. 아, 두 번째로 좋아하는 구단은? 아 일단 토트넘 가장 좋아하고. 아. 형님 저 이제 맨유도 제일 좋아하는. 아 역시 메시 호날두. 메시랑 누구야? 호날두. 메시랑 누구야? 아 역시 축구 선수 중에. 아 축구. 여기서 지워버리셨네. 오케이 아. 오케이 역시 갓. 아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굉장히 한 분 한 분 인터뷰가 주옥 같아요. 와! 구담주님! 너무 열심히 일하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일하고 있어가지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느라 못 들었네요.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좀 나눠볼게요. 네, 가능합니다.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미성이세요? 네. 아, 진짜요? 변성기가 안 와가지고. 제 영상 콘텐츠 편집된 거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봤죠.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많이 하세요? 네. 형 뭐 그저 그랬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 더 발전하셔야 아, 그렇죠, 된다. 그렇죠. 아직 편집된 그쵸. 게 많이 없어요.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면 혹시 에이핑크 노래를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부르면 네. 따라 불러주시겠어요? 그 가녀린 목소리로? 네. 슬퍼하지 마 No, no, no 너와 나 지금부터 잠시 1, 2, 3, 4, 5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 L-O-V-E love 대답해줄래? 아 저 그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세요? 대답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럼 어떤 걸 좋아하세요? 확정적으로 대답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내 맘은 아 저 내 맘 물어보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떤 걸 좋아하세요? 다른 거 한번 오케이 일도 없어 예전에 김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91년생입니다. 거짓말! 잠깐만요. 진짜요? 저희 멤버 초롱언니랑 동갑이시네요. 거봐요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혹시 좋아하는 축구팀이 축구는 리버풀이죠. 안녕히 계세요. 핫빵 사장님 유니폼 좋아하신다면서 대박! 우와 이걸 유니폼을 맞춰주신 거예요?
네, 이거 저희 샌드박스에도 그 e스포츠 구단이 있어요. 대박. 샌드박스 게이밍의 대박. 이름을 새겨서 선물로 드리려고. 우와, 대박.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본사용님 토트넘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걸 사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어머. 우와! 감사합니다! 대박! 오, 합방? 우와! 채널 개발하실 때 이거 입고 콘텐츠 촬영도 하시고 너무 좋아요. 선물로. 헐, 감사합니다. 이 긴팔 없었는데. 네. 가트박스. 짱이다.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들어오시게 보면은 드리는 웰컴 키트가 있어요. 샌드박스에 새로 오신 크리에이터 분들 이제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 어머. 가지 들어있어요. 합방. 타영님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있어요? 네. 저 미리 그려놨습니다. 네. 잠깐만. 얘요? 네. 아 뭐야. 누가 그리신 거예요? 저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분은 그럼 누구예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 안 계세요? 깜짝 놀랐네. 사람이에요? 러그레츠 그리신 거예요? 러그레츠. 그죠? 네. 깜짝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기셨어요. 말도 안 돼. 어? 똑같이 생기죠. 어, 대박.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 저 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진짜 있어서 좀 죄송할. 아,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네, 축구 좋아. 어느 팀 좋아하세요? 저는 아스날 팬입니다. 아. 아. 안녕히 계세요. 아, 별로 그렇게 다들 내 편이 없네. 핫빵. 아. 사실 저번에 왔을 때 사인을 남겨두고 갔는데요. 엄청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기 하영이 사인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총 몇 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세요? 저희 350팀 정도. 350분이 계시다고요? 네, 350팀. 팀? 네, 네. 개인도 있고 2인 이상이신. 대박. 엄청 많으시구나. 그중에 제 자리 내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환영이죠. 아닙니다.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샌드박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훈훈하고 훌륭한 근무 환경 너무 환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받은 웰컴 키트를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크리에이터 가이드북 궁금하시면은 크리에이터가 되세요. 모자와 담요, 심신 안정 키트, 스티커, 스트레스 대처 키트. 와, 이 회사는 스트레스를 걱정도 해주네요. 밤샘 편증과 수면 부족으로 지치셨나요? 샘박 약국의 특별한 비타민 처방으로 체력을 회복하세요. 휴가는 절대 안 주겠다. 그냥 이거 맞고 쉬어라 라는 그런 강한 포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는 항상 샌드박스가 있어요. 전문성으로 똘똘 뭉친 매니저와 든든한 법무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샌드박스 탐험을 마쳤는데요. 정말 좋은 회사네요. 제가 진짜 연예인이 안 됐다면 전 여기 입사했을 것 같아요. 이로써 샌드박스 투어 끝!